벌써 그 10년도 넘은 일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블라디미르 바실레프, 20세기 발레계에 큰 족적을 남긴 발레리노. 정말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그보다 더 실력이 출중했던, 그래서 소비에트가 발레 역사를 주도했을 무렵 볼쇼이의 간판 스타로, 그 유명한 작품이죠,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쿠스의 주역으로 또 우리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한 이후 볼쇼이 발레단의 예술감독을 거쳐 내한했을 당시 볼쇼이 극장장이었습니다. 발레리노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한해서 그분을 위한 무용계의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초대받아서 무척 또 기대되고 설레고 했는데요. 뭐 본의 아니게 너무 일찍 행사장을 도착해서 아무도 없겠지 하고 들어섰는데, 저 복도 끝에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또 한 사람의 러시아 사람,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당시 유니버설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와 있었고, 그 이전 뭐 20년 넘도록 어떻게 보면 볼쇼이보다 더 오래되고, 뭐 사람들이 흔히 이제 러시아의 양대 산맥, 양대 발레단이라고 얘기하는 볼쇼이, 마린스키. 그 당시는 키로프 발레단이었고요. 나중에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그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원래 이름 마린스키 발레단으로 이제 이름을 찾았죠. 20년 이상 이끌었던 세계적인 안무가죠. 이 사람이 그 유니버설 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와 있었는데, 도착했더니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성이고 있길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끌었는데,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겠다. 바실레프 오면은 함께 들어가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가 보다 하고 이제 먼저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러는 사이에 초대된 그 여러 인사들이 하나 둘 돌아서 인사하고 자리 잡고, 역시 이제 주인공인 바실레프가 가장 늦게 행사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비노그라도프가 바실레프를 보자 너무나 반갑게, 마치 팬으로서 뭐 연예인을 만나는 뭐 소녀의 이 모습이라 그럴까요? 바실레프 앞에 가서 악수를 하면서 몸을 굽히고, 너무나 정중한,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인사를 나누고 앞장서서 그 자리로 그 안내를 했습니다. 속으로 이건 뭐지? 왜 그러냐면은, 바실레프가 1940년생, 비노그라도프가 1937년생, 또 그 마지막 경력으로 봐도 뭐 볼쇼이의 예술감독, 또 키로프의 예술감독, 어떻게 보면 막상막하의 이 경력을 가졌던 그 인물이 그 바실레프한테 그렇게까지 자세를 낮춰가지고 인사하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속물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할 때인데 한국의 무용계 인사들이 다 초대된 그 자리에 하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앞으로 처신할 때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서, 실례인 줄 알면서 이제 그 만찬 중에 살짝 물어봤습니다. 혹시 바실레프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또 현역 시절 무대에서 한참 발레리노로서 활동했을 때 바실레프는 본인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위대한 예술가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바실레프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히 크다. 그래서 그 존경을 표했을 따름이다. 쿨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쭉 익숙해 있던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이제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로부터 한참이 흘러서 2013년 이제 이건음악회를 통해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브라스 앙상블을 초청했을 때 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2분의 연주자들이 이제 함께 내한했는데요. 특히 이제 제 인상에 남았던 것은 이건산업의 인천 공장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 별도의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순서 외에
그 순서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더 그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고요. 심지어는 그 준비한 레퍼토리를 그냥 대충 추려서 연주하는 게 이제 보통이었는데 그 별도의 레퍼토리를 따로 그 연주의 곡목 속에 이제 포함시키는가 하면은 굉장히 더 들뜬 모습으로 당일 연주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연주회 있기 전 하루를 회광학교 그 앞을 못 보는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거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역시 관악기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따로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역시 너무나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공하는 학생도 아니고 또 말도 통하지 않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 장애가 많았을 텐데도 훨씬 더 많은 공과 성을 들여가지고 원래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연주회가 뭐 차질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연주회 프로그램 가운데 해광학교 학생들이 그 지도받은 곡을 가지고 무대 오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예정은 그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학생들 하나하나를 손을 붙잡고 무대에 안내해야 되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브랜필 앙상블 단원들이 직접 손을 붙잡고 무대 위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 예정에도 없이 그들이 연주하는 곡을 함께 나란히 서서 연주하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동 말고도 이분들이 내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참 많은 교훈 또 생각할 거리를 주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마틴 크레처, 카라얀 시대의 베를린필 트럼펫 수석이었고 30년을 그 자리를 지켰던 정말 전설적인 트럼피티스트였는데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래전 카라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카라얀으로는 베를린필을 이끌고 내한했을 때 카라얀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베를린필 단원들의 모습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물론 그때의 젊은 모습은 아니지만 나이 든 마틴 크레처를 그 12분 가운데서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마침 그때 세계적인 트럼펫티스트를 섭외해가지고 해변 무대에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제게도 뭐 좋은 연주자 있으면 이제 추천해달라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 생각이 나서 이 마틴 크레처한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그 의사를 물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무대에 해변자로서 이번에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활짝 웃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영광스럽다. 그런데 하면서 갑자기 다른 연주자를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다. 저 사람한테 먼저 가서 물어보고 혹시 저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자기한테 오라. 그러면 제가 기꺼이 이 초대 응하겠다. 누군가 봤더니 당시 베를린필의 트럼펫 수석이었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봇 타코비였습니다. 헝가리 출신이죠. 뭐 물론 이제 지금은 베를린필이 뭐 여러 나라 연주자들이 다 이제 포함돼 있지만 말하자면은 그 이방인인 셈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젊고 마틴 크레처는 뭐 너무나 대조적인. 마틴 크레처는 좀 이렇게 날씬하고 뭐 체구도 좀 작고 이런데 가부 타코비는 뭐 우락부락하다 그럴까요? 땅게, 땅게 좀. 성격도 훨씬 직선적이고요. 전혀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 또 다정한 마치 아들을 쳐다보는 듯이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30년 동안 있었던 그 수석의 자리를 헝가리에서 불러온 젊은 연주자가 자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뭐 불편한 관계일 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자, 이런 게 무엇인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짝 웃는 얼굴에서 그보다 더 오래 전에 만났던 원래 그 비노그라도프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아,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런 점들이 있구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소치 그 동계올림픽 때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의 은메달이 확정돼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이제 오열하고 있을 때 그 일본 선수가
이상화 선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오히려 이상화 선수를 이제 롤 모델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오히려 그 올림픽에서는 본인이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라이브를 눌렀다 하는 이런 뭐 쾌감이라 그럴까요? 그 희열에 차 있을 그 순간에 오히려 오열하고 있는 이상화 선수 곁으로 다가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해주고 또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본인이 금메달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화는 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면은 뭐 우리 한일 관계라는 거 우리 뭐 그런 장벽을 넘어서 나이 차이를 넘고 라이벌 관계를 넘어서 알고 봤더니 훨씬 오래전부터 두 사람은 아주 그 절친한 우정 서로를 위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감동한 적이 있는데요.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예술 또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일 수 있지만 그 자기 같은 분야에서 뭔가 일가를 이룬 그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함께 올려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같은 생각이시라고 이제 믿고요. 뭐 저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실생활에서는 그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보다 좋은 우리 공동체 사회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